세브란스병원 염증성 장질환 센터는 다양한 협진 체계와 다학제 진료를 통해 환자들에게 통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브란스병원에서는 오랜 기간 다양한 약물 치료와 합병증으로 인한 수술 치료를 받게 되는 만성 난치성 질환인 염증성 장질환을 극복하고 환자들에게 최상의 맞춤 치료를 제공하고자 15개 분과 33명의 전문의로 구성된 염증성 장질환 센터를 2023년 3월 1일 개소하였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오랜 기간 많은 약제를 사용하는 만성 질환으로 수술을 필요로 하는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어 소화기내과, 소화소화기영양과, 대장항문외과, 소화외과와의 긴밀한 협의 진료와 영상의학과, 병리과와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염증성 장질환 자체가 가진 장외 증상, 약물 치료에 따른 감염 질환 및 악성 질환으로 다양한 임상과와의 협의 진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세브란스 염증성 장질환 센터는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빠르게 진단하고 다양한 최신 약물 치료 및 임상 기초 연구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치료를 수행합니다. 또한 염증성 장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대장항문외과 전문의를 보유함으로써 최적의 수술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염증성 장질환 센터는 젊은 층에서 진단되어 만성적인 경화를 가지는 질환의 특성으로 인해 우울, 스트레스, 불면을 호소하거나 사회 경제적 문제가 있는 환자를 위한 사회사업팀 상담,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약물에 대한 약무팀 상담, 식이조절에 대한 영양 상담도 적극적으로 제공합니다. 세브란스 염증성 장질환 센터는 염증성 장질환 전문 코디네이터와 함께 환자별 맞춤 진료를 시행합니다. 세브란스 염증성 장질환 센터는 염증성 장질환 건강 강좌를 제공하고 염증성 장질환 뉴스레터를 발간합니다. 또한 배체특병 환우 정기 모임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염증성 장질환 센터는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진료를 제공하여 난치성 질환을 정복하고 환자 한 명 한 명이 최상의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최적화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